두부조림을 했는데요. 감자랑 브로콜리랑 넣고 이렇게 졸였습니다. 되게 맛있게 된 것 같아서 오늘도 간단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녁 식사로 뭔가 두부조림만 하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야채나 감자 집어먹는 재미. 예, 저는 항상 그런 걸 좋아합니다. 오늘도 맛있게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찍을게요. 성공한 것 같아요, 오늘도. 좀 가벼운 거죠? 가운데 비워놔, 가운데. 여기 있어, 네? 엄마. 엄마, 이건 여기 있어. 냄비야? 짜잔. 이것저것 넣고 했어. 맛있어 보이지? 두부찌개 달라고 했더니. 머심들레 한 팩이네. 머심들레였어? 아까부터 그거 한 팩이야. 보리? 응. 이건 보리도 그렇게 심어놨대. 간지런 거 좀 가라앉았어? 아 몰라.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. 응? 가라앉았냐고 어땠냐고. 아까보다 주사 맞기 전보다. 똑같아? 괜찮은데. 아 얘기를 해도 똑같은 절전지를 알아야지 내가. 대충 엄마 저 떨어진 줄 알았다. 깜짝 놀랐네. 응? 이쪽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. 엄마? 떨어지면 거기가 거기 있었지. 봐봐, 엄마, 저 네모니야, 저게.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, 식었다. 잘 먹겠습니다. 두부조림이에요. 두부조림이라고 찍어보고. 두부. 난 죽었다. 그 사람 저기 들어갔네. 두부는 어디냐? 자, 여기 두부 있어요. 두부. 두부. 깜짝깜짝. 잘 먹겠습니다. 막 입에서 불 나가게 만들었어. 먹고? 레몬? 레몬 농가야. 아이고, 불끈불끈. 와, 아따, 힘들 쓰네. 엄마가 오늘로 밥을 쓸때 했네? 왜, 그래? 엄마 먹기는데. 내가 물을 조금 덜 붓었어. 나 먹기는 괜찮아, 형이랑 나 먹기는 괜찮은데. 물을 조금 덜 붓었어. 엄마 먹기가 더 불편하지. 괜찮긴 한데. 뒤죽고 나서 그래? 뒤죽고라고 그래, 항상. 형 보고 뒤죽고 나서. 테레비, 아니, 그 밥통에서 나오대. 뒤죽고 나서. 이제 그 들려? 그 소리가? 응. 맨날 밥 끝나면 그래. 응. 밥을 잘 저어주세요. 그래. 응, 그래서 성부가 밥 뒤집고 나라. 나 무보다 이 브로콜리가 맛있다. 브로콜리가 맛있어. 응. 무보다. 아니, 무라네. 감자. 두부보다. 힘이 잡숴 봐. 이거 맛있어. 이거 국물 쭉 쪄갖고. 감자도 맛있는데 두부도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어. 이게 부드러워. 고소해. 맛이 딱 배어갖고. 오. 그냥 나막걸리에 넣어봤거든. 맛있네. 튀김없어. 맞나? 밥이 쌈짜도 좀 고슬고슬하다. 여러분 브로콜리 넣어서 두부조림 할 때 드셔보세요. 맛있네요. 간이 딱 배어가지고. 진짜 맛있다. 부드럽고. 두부조림 영상은 여기 누르시면 나와요, 여기. 진짜 뭔지야. 이렇게 돌려버려. 영상 올린 다음에 이렇게 내가 할 때 여기 뭐가 나타나게 할 수 있거든. 아, 그렇게 하면 돼. 난 갑자기 왜 이렇게
그래서 너는 그게 뚫려 그랬어? 어. 미친 줄 알았지. 얘가 왜 이러지? 엄마 옛날에 두부조림 했던 영상이 있거든. 그거 보시라고 여기 이렇게 한 거야. 여기에 누르는 게 딱 나와 본 거야. 엄마가 나와. 엄마 했던 놈도 한번 찍었어? 예전에. 두부 하나, 브로콜리 하나 이렇게 먹기 맛있다. 그래? 오늘도 성공했지? 응? 오늘도 성공했지? 응. 맛있네 오늘 먹어도. 엄마가 이거 갖고 나면 난 처음에 이거 샐러드인 줄 알았어 밑에. 포도 있잖아. 포도 한 땀이게. 포도 하나씩 이렇게 씹어 먹는 맛이 맛있죠. 뭔가 상쾌적이네. 브로콜리 같은 맛있다. 브로콜리가 맛있어. 진짜 맛있네. 부드럽다 나이. 밑에 들기름 깔고 엄마가 알려준 대로 했어. 맛있어. 근데 와 계속 먹게 되네. 막 그대로 퍼먹어. 슴슴하니. 아니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는 게 맛있어. 젓가락 하나씩 집어먹는 맛이 재밌어. 이렇게 먹는 게 맛있구만. 국물 약간 적셔갑니다. 국물 적셔갖고 브로콜리를. 일부러 안 짜게 삼삼하게 했어. 진짜 맛있어. 여기, 여기 신장이 안 좋으면 짜게 먹으면 안 된대. 간이 딱 맞아. 이거는 어제 만든 상추 포도 겉절이. 국악이 바뀌었네 국악이니. 전번에부터 나왔어 새로. 아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지 저렇게 한번 입고 나온 사람이. 그 이경규 딸 이름하고 똑같아. 여자가? 어, 예림. 뭔 예림? 아까 뭔 손 받는 느낌만. 근데 한 끼 줄서 그거는 갔는데 강호동이하고 누구더라? 얘도 한 명. 옛날에 서울에 살 때 아파트도 되게 조그만해. 산 중턱에 있는. 누가? 신혼사님은 이경규하고 같이 세우고 예림이를 거기 놨대. 그 6개월 될 때까지 6개월인가 될 때까지 살았었대. 그 집을 찾아간 거야. 그 집을 누가 살고 있어? 어 근데 살고 있지 당연히. 그런데 이제 초인종이 놀러왔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 명이라도 반대면 못 먹거든. 실패거든. 근데 아직 남편이 안 왔다고. 그만 한번 전화 한번 해보라고 했어. 10분 뒤에 도착한다고 남편이 허락을 해가지고. 그런데 그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기 뭐니까 10분 안에 이제 실패되는 줄 알고 다른 데를 두 군데를 더 들렸어. 근데 실패를 했어. 그럼 여기 시간 장이 있으면 편의점 가서 먹어야 되거든. 그 용돈 2,000원씩인가 준 거 있어. 그런데 세상에 야야 우리 빨리 뛰자. 이제 5분인가 내려가고 그 집을 다시 갔다? 갔는데 외출해버렸어. 와갖고 허락이 때문에 허락을 했는데 안 온 게 외식으로 나가버린 거예요. 바보들이네. 갖고 편의점 가서 먹었어.
자기 그냥 쪽... 기다리지. 그런 게 노들이요. 기다렸다가 좀. 강호동 여고 이경 있구나. 이경 여고 아 그 여자 저기 있는데 그. 어 세정이 세정이. 예 웃어요. 아, 못 먹었어. 추억만 서럽더라고. 국수 공장이다. 직접 빼는 거. 40년째래, 40년째. 싱가맘마 김치 한 대도 먹어. 딱 맞아. 그죠? 딱 맞아. 그리고 맛있어. 현장에 선풍기 큰 것이 엄청 많이 달렸구나. 그럼 손으로 떨러? 손으로 떨려네. 우와, 딱딱 맞아. 사이즈가. 뭐 딱딱 맞잖아. 어떻게 손으로 잘렸냐? 우와. 기술자네. 달러보래 국수 한번 떼보고. 어떻게 잘 자르는데? 응, 나도 자르네. 뭐 잘못 잘랐니? 근데 강대 저 가운데 뭉쳤는데 있지? 이렇게 작대기에 걸어놓던 그 근데 손으로 딱 했는데 이렇게 딱 맞아. 저 사람들이 이 사람. 근데 많이 한 게 있네. 이 사람이 감이 딱 있나 보고. 오. 아들이구나. 응. 근데 자기 또 아들한테도 물려주려고 근데. 아, 그 저울에다 딱딱 달아갖고. 감사하노. 부위별로 났다. 난탕탕 갈비살 살치사. 밥 먹을 만이야? 응. 저쪽 말이야. 봐봐. 아니,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좀 덜 잡아서. 덜 잡아서 그래. 그 뒤에 뚜껑 있지, 강태 물 넘치면 갇히는데. 거기 하나도 한 방울도 없었어. 밥이 잘 되면 그려. 현장부터 내가 물어요. 우와. 조금 덜 잡았어. 불판에 핀 한 껍데기 덜 잡았어. 한 껍데기. 전 기계로 쓰는 게 아니다. 일일이 손 칼로 자른 거다. 잘 먹네. 갈비탕? 오. 야, 일일이 손으로 칼로 자르지? 우와. 그럼 칼로 자르지, 뭘로 자르지? 아니, 기계로 이렇게 탁탁 자르는 거죠, 대부분. 근데 아까 고기 나왔을 때 본 게, 전 갈비. 이제 갈비탕도 먹으래. 와, 맛있다. 창으로 불러. 씹고 뜯고 밥하고 즐기고. 저기는 씹고 뜯고 지지고 먹고. 아저씨는 화장.
또 먹어? 야, 자연. 뭐, 저 뭐, 쎄. 뭐라고 들어줄까? 하? 황새? 황새? 황새로 황새, 천년민년물을 해. 학 아니야? 학? 학이라고 하지. 전 세계 660마리 밖에 없대. 전 세계 생태 해설사, 자연 생태 해설사. 날라갔다 그리 들어와. 그 자리로. 먹을 줄 알아보고. 김치가 세 가지네. 밑가래 주신다. 부서 주지? 어. 아, 다리에다가 저거 다 쳤어. 전부 다. 뭐 이상한 소리야. 이상한 소리야. 금방 가는 거 아니야? 부사도 통하는 거래. 황새 울지 못한데 부리로 소리내는 거래.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짜자자자자 하는 거래. 뭐 천적이 없어. 지들이 알아서 어 날라갔다 고려와 올라오는 거네. 우와 양조장. 양조장 양조장? 술 만드는데. 막걸리 만들지? 밀가루다. 밀가루로도 막걸리 만드네. 원래 쌀로 만드는데 밀가루 해가지고 여기도 배를 여서나 봐. 아들 젊다. 40살 먹었어. 40살 되게 젊게 봤는데. 나도 해볼래. 너무 급하게 먹었어. 남겨 해보라. 다 먹었어. 나 많이 남을 줄 알았더니 꽤 남았네. 두부를 많이 먹었지. 네, 배부르네. 괜찮지 이거든 게. 좋네. 감자도 넣고. 성공 있어. 성공. 아, 배부르다. 천천히 드세요. 이제 백호한테 가야지 또. 아유, 삼겹살이야. 김치가 세 가지나 돼. 세 개나 나갔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것도 한 건데도 이거 여섯. 자 우리 백호 간식 주러 가야지.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. 내 방에 있어. 아이고 잘 먹었어 참말로. 백호야 뭐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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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호 뭐하니?
백호 뭐하니? 백호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. 백호, 백호 나와서 먹어. 먹어, 문 열고 나와서 먹어. 문 열고 나와서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여기, 이 빨리 나와봐. 나와, 이리 나와. 나와, 문 열어봐. 문은 못 열겠어? 좀만 열어줄까, 사춘이? 자, 어이구, 잘 나오네. 맛있지? 응. 한 개만 주면 저 먹은 게. 이렇게. 여기가 있어. 앉아. 기다려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잘했어. 잘 자, 백호. 제가 요새 건담 만드는 그 뭐랄까 재미? 예. 재미? 재밌진 않고 좀 뭐랄까 일을 이렇게 뭔가 다듬고 있으면은 그냥 생각이 없어져서 좀 머리가 맑아진다고나 할까요? 예.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. 힘들어요. 힘든데 그냥 뭔가 생각하기 싫을 때 얘를 이런 걸로 다듬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진다고 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, 뭐랄까 진정제? 그런 효과네요. 아주 책상이 지금 개판이 됐습니다. 막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막 감도 있고 완전 뭐 놀 데가 없네요. 예. 아무튼 요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발이 시려워서 뭔가 어머니 쓰라고 사드렸는데 어머니는 안 쓰신다고 해가지고 이런 발 따뜻하게 해주는 뭐라 그래 이거 보고 조교기라고 그러나? 조교기? 전기 조교기? 이런 것도 쓰고 있고 예. 뭔가 나이 든 티를 막 대고 있습니다.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켠 게 아니고요. 그냥 예,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예,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예, 이제 카메라를 끄겠습니다. 예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건담 조립하는 게 왜 머리를 맑게 해주냐면요. 얘는 뚝딱 한순간에 해낼 수가 없습니다. 하려면 다듬고 자르고 이거를 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 나름인데 적어도 일주일은 넉넉하게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-3만원 하는데 2-3만원 투자해서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볼링장에서 볼링을 친다든지
영화를 본다든지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런 걸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2, 3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다듬는 이런 이 말이 그렇지 이 성격 성질 급한 사람은 할 수 없겠죠. 예. 그러니까 좀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할 때 얘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머릿속이 그냥 조용해집니다. 조용해져서 좋습니다. 단점이 있다면 좀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다리와 허리가 아프고 눈도 좀 피곤하고 하다는 거. 예. 눈이 피곤할 때는 예. 눈 영양제를 하나 먹고 예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조심해야 될 거. 이렇게 부품을 다 뜯어놓고 하는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제 로봇이 뭔가 이상해진다는 거.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조심해야 돼요. 하다가 어제 하나 잃어버렸다가 몇 시간을 찾았어요. 아주 이게 찌끄만 해가지고 부품이 어디 틈이 들어가면 찾기가 힘듭니다. 그런 것만 조심하면 오랜 시간 적은 비용으로 나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부품이 막 거의 한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. 부품이 이거는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아주 어려운 급에 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작다는 게 문제라는 거 부품이 작아서 좀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좋아요. 재미도 있고 재미는 없지만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조립의 매력? 매력이란 게 있어요. 아무튼 재미가 아니라 매력. 이 부품 하나하나를 다듬고 하는 그런 예, 여자분들이 뭔가 뜨개질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남자들만의 이런 남자들만의 뭐랄까 이런 집중해서 뭔가를 열중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잖아요. 뭐 무슨 문제를 풀어서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집중할 만한 게 뭐 딱히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데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그런 나름의 보람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 아 나도 뭔가 하나를 해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. 막 이렇게 하면 막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무슨 기술자라도 된 것 같은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맛에 합니다.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남았어요. 이따만큼 남았어요. 며칠은 더 해야겠습니다. 하루아침에 뭔가를 이룬다는 건 그거는 가짜예요. 진짜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으며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철학을 건담 프라모델 조립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식도 하나 먹어가면서
끝.